052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테마는 건강기능식품 고령화 슬래시 노인복지 임플란트 슬래시 치아 화장품 재료 탈모 화장품이 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은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하이얼로라닉 애시드, 천연보습제, 유용성 감초, 천연미백제, 베타글루칸 등 대표 소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기능을 접목하며 지속적으로 어드밴스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발효 슬래시 효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산에 특화된 설비를 통해 다양한 일반 식품 소재 및 개별 인정형 소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5년 9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200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2020년 10월 SKC 주에서 주 현대퓨처넷 구 주 현대 HCN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동년 11월 주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편입. 대시 독자적인 관절 건강기능식품용 원료 개발의 성공.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의 속도는 내는 한편 식약처의 개별인정 허가 획득으로 경쟁력 확대. 재무 대시 화장품 원료의 수주 확대와 상처 드레싱 및 콜라겐 등 의료기기 외부문 매출 성장에 따라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와 의약품 원료 매출 부진에도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언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금융수지 개선으로 대규모 유슬래시 무형자산 손상 차손의 영향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화장품 원료와 의료기기 외부문 매출 호조.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 및 의약품 원료 매출 회복. 커비드-19 치료제 임상 진행, 발효율피 추출 분말 개별 인정허가 획득 등으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대바이오랜드의 시가총액은 24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33위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상장 주식수는 1500만 주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8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9배. 8,7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5번지억 원, -89억 원, 10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8번지억 원, -135억 원, -117억 원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81%이고 유보율은 1554.8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950원보다 7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2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종가는 16,650원이며 주가가 현대바이오랜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종가는 16,650원이며 주가가 현대바이오랜드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현대바이오랜드는 거래량 26만 2,6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4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5,601 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6,800의 순세주,
한국증권에서 19,732주, 삼성에서 18,64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7,7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6,600주, 한국증권에서 29,3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790주, JP모간에서 22,769주, 시티그룹에서 16,3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6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